약간 좀 찍어주셔야 되나요? 일산. 시골 구조하고 딱 똑같네. 이 경기도 지방이 이러거든요. 그게 아유 여기 와서 영화 찍...
아래는 내 발 아래는 김정은이 낙골당이 있고 황영산이 0.8km 나왔네. 근데 발밑에 김정은이 낙골당이 있어. 산에는 김정은이 낙골당이 꽤 많이 예비를 해놨네. 여기는 아주 좋네. 장정한. 근데 이게 금정굴에 대한 내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? 그 6.25 지나고 그 구역자들이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양민들을 고향경찰서에서 여기 대주도 놓고 학살한 경찰이? 경찰서에서 그걸 알려는 거야? 이건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. 그러면 야 경찰이 그랬으면 보상 제대,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겠네. 예, 예. 지금 이제 소송 중이에요. 소송 중이야? 야, 그 문재인 새끼가 이런 거는 그냥 소송이나 마나 그냥 무조건 통과해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지. 아 이런 거 저 어머 이까 이 시술도 없었어요. 안타깝다. 그 당시 고향 경찰서장 추적해가지고 그거는 근데 그때는 그 감정이 있었겠지. 그렇지 그렇지. 아 너무 안타깝다. 우리 오늘 저 고향 내리기로 하면서 아. 와, 이거 뭐야? 어머, 이거 이렇게나 많이? 어?
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내려갈 수 있네. 우리가 돈 그렇게 한 그 아우가 그린 게 더 멀리 하자는 뜻 아니야? 그지? 그래서 아 일단 내가. 했었어. 잘 해놨네 여기는. 아, 잘했다. 아우, 내 코스를 찔러 다녔어? 토마의 쉼터네. 이거 뭐야? 이거 김정은이 낙골당해? 아니잖아. 코스? 애쓰셨어요.